쟤는 학교 가세요. 2020년대는 학교 가시라고. 감사합니다. 법률 관계와 권리 변동 이 페이지로 갑니다. 기초 확인해 볼까요? 예, 갑이 백분지 토지를 마음속으로 1억에 팔아야지라고 생각을 했다까지가 뭐죠? 의사. 그런 다음에 상대방에게 1억에 사실입니까? 라고 내 생각을 드러내는 걸 뭐라 하죠? 표시. 그게 의사표시예요. 그래서 의사표시는 내면적으로 결정된 내 생각을 외부적으로 드러낸다. 이런 뜻인데, 이때 갑이 을에게 백분위를 1억에 살립니까? 라고 소위 말해서 물어보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청약이다. 청약이라는 것은 계약 맺기를 청한다. 이런 뜻이죠. 청약을 받은 을도 고민을 하겠죠. 사까마까 고민하다가 1억에 사기로 의사를 결정하고 1억에 사겠습니다. 라고 내 생각을 드러내겠다. 그 의사표시는 뭐예요? 승낙이다. 그래서 청약과 승낙이 동일한 목적물의 동일한 조건에 일치가 되었다. 이걸 말한다. 두 사람의 의사표시가 합의되었다. 합치되었다. 그래서 합치가 되면 뭐가 만들어진다? 계약이 체결되는데 이 계약을 다른 말로 뭐래요? 법률행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법률행위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법률행위가 뭐다? 계약이다. 계약이다. 그럼 계약을 맺으면 계약은 말 그대로 약속이죠. 약속을 맺으면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약속을 지켜야 돼. 그래서 3월 1일 날 약속을 하고 5월 1일 날 약속을 지키기로 했다고 말하죠. 이행을 하기로 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계약은 뭐라고요? 약속을 맺었다 하는 뜻이고 이행은 뭐죠? 약속을 지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약속 지킨 날짜가 되면 갑은 약속한 대로 뭘 줄까? 소유권 등기를 줄 것이고 어른 약속한 대로 대금 1억을 지급을 하겠죠. 그러면 갑에 있던 소유권은 을에게로 넘어올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법률관계의 표준행위입니다. 표준. 여기서 이제 말을 약간 붙여봅니다. 계약을 맺으니까 약속을 지켜야 되는 뭐가 발생한다? 채권, 채무가 발생한다. 그래서 갑은 약속한 대로 토지 소유권을 넘겨줘야 되고 어른 약속한 대로 대금 1억을 지급하면 되겠죠. 이제? 그래서 계약을 다른 말로 말한다. 채권, 채무를 발생시키는 행위다. 라고 해서 이것을 채권 행위다. 채권만 발생합니까? 채무도 발생합니까? 채무도 발생하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의무 부담 행위다. 라고도 하죠. 이제? 내가 약속하면서 내가 지켜야 되는 의무가 되는 거 아닙니까? 나의 의무는 상대방한테는 뭐가 될까? 권리가 되죠. 그러니까 쌍방간에 채권 재무가 발생한다. 그런데 이 단계에서는 처분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처분권은 필요하다 필요 없다? 처분권은 필요가 없다. 따라서 남은 물건을 사고 파는 계약도 유효다 무효다? 유효다라고 했죠. 처분권이 필요 없으니까 내 거든 남은 거든 목적물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하는 말이란 뜻이. 저번에 우리가 매매 배울 때 지구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서 하나를 빼고는 다 매매가 된다 했죠. 그 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 빼고는 다 매매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내 건 이거 안 따진다 했죠. 여기 처분행위다. 처분권이 필요 없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이행을 하니까 갑에게 있던 소유권이 을에게 넘어왔죠. 자, 소유권은 물권, 채권. 물권이죠. 그래서 이행을 하니까 물권 변동을 일으킨다. 그래서 이걸 말한다. 물권을 변동시키는 행위다. 라고 해서 물권행위다. 라고 하고. 물권행위 단계에서는 현실적으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처분을 하는 거예요? 처분을 하는 거죠. 따라서 이걸 다른 말로 넘겨준다. 처분행위다. 따라서 처분권이 있어야 될까? 없어야 될까? 처분행위라고 하면 처분권이 필요하겠죠. 처분권이 필요하고 더 이상 이행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행이 끝나면 이제 두 사람 관계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재건행위 단계에서는 끝납니까? 다시 이행을 해야 됩니까? 이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건 이행 문제를 남기고 요거는 이행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 그런데 시간적 순서를 보니까 물건이 빨라요? 재건이 빨라요? 재건행위가 빠르죠. 그죠? 재건행위가 빠르고 그 결과 발생하는 것이 뭐다? 물건행위다. 그래서 재건행위를 다른 말로 원인행위다 라고 하고 물건행위를 다른 말로 결과행위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개는 무슨 관계다? 인과관계로 연결되는데 우리 판례는 인과관계에 대해서 유인세를 취한다, 무인세를 취한다. 유인세를 취하는 거예요. 유인세를 취하기 때문에
원인행위가 실효화되면 결과행위도 어떻게 된다? 함께 실효된다. 저번에 윤목그림 이야기했죠. 예? 그렇게 유인세를 취한다. 이것이 가장 대표적인 법률관계의 행태입니다. 이 행태를 쭉 이해를 하십니다. 자, 이것을 그림을 다시 그려봅시다. 법률행위를 만들기 위해서는 당분간은 계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신데, 계약을 맺기 위해서는 일단은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것이 뭡니까? 계약을 맺기 위해서는, 즉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법률행위를 하는 당사자가 있어야 되겠죠. 갑과을, 사람이 필요할 거예요. 당사자가 있어야 되고, 근데 이 당사자는 사람만 된다, 물건도 된다. 에? 당사자는 사람만 된다, 물건도 된다. 당연히 사람만 되지. 물건이 무슨 계약을 맺겠냐고. 소하고 소하고 계약을 맺어, 못 맺어? 맺어요? 못 맺지.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만 계약을 맺을 수 있죠. 그러니까 당사자는 사람만 돼. 그 다음, 뭐가 필요하죠? 목적이 필요하다, 그지? 그럼 지금처럼 이 매매 계약에서는 목적이 뭐예요? 이 계약 이름이 뭐예요? 매매 계약이죠. 목적이 뭡니까? 사기로 약속한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목적이고, 팔기로 약속한 매도인은 뭐예요? 대금 1억을 취득하는 게 목적 아니냐. 그럼 목적이 필요하다. 목적과 목적물은 좀 다르죠. 목적물은 토지인데, 목적은 뭐죠? 토지 소유권 이전에 있는 거예요. 목적이 필요하다. 그 다음 뭐가 필요하죠? 의사표시가 필요하다. 의사표시는 내면적으로 결정된 의사를 외부적으로 표시한다 그랬죠? 합성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가 존재하면, 존재하는 것만으로 1단계로서 법률행위가 뭐가 된다? 성립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말한다? 성립을 위해서 필요한 요건이다. 그래서 성립요건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세 가지 요소, 성립요건. 성립이 됐어. 성립이 되었으니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뭘 따진다? 성립된 법률행위가 제대로 효력을 발생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효력요건 따져보는데, 이 효력요건은 1단계의 승인요건을 좀 더 상세하게 본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당사자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 능력을 갖춰야 된다. 그럼 갖춰야 될 능력이 몇 가지죠? 세 가지. 그것이 뭐더라? 일단은 권리능력, 살아있어야 되고, 또 혼자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필요하고, 또 다른 사람 도움 없이 혼자 생일을 할 수 있는 해인능이 필요하죠. 이 세 가지 능력을 완벽하게 갖춘 사람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더라도 혼자서 법률행위를 할 수가 있다. 그 다음 목적은 어떻게 정해야 돼요? 목적은 확정, 가능, 적법, 타당해야 된다 했죠. 그 다음에 의사표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면적으로 결정된 의사를 외부적으로 표시할 때, 내 생각을 행동으로 드러낼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속으로 결정한 것과 겉으로 드러난 행동이 일치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의사결정에 하자가 없어야 된다. 요까지 하면 정상적인 법률행위를 한 거예요. 따라서 완벽하게 효력요건을 갖췄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효력이 발생하겠죠. 그 효력이 뭡니까? 권리 변동이다. 내가 원하는 대로 권리 변동이라는 효력이 발생했다. 그래서 행위의 형태에 따라서 권리의 종류도 달라지겠죠. 재건행위를 하면 뭐가 돼? 재건 재무가 발생할 것이고, 물건 행위를 하면 물건 변동이 일어날 것이고, 신분 행위를 하면 신분 변동이 일어날 것이고, 이렇게 행위의 종류에 따라서 권리 대상도 이제 목적, 권리의 종류도 달라지게 이렇게 권리 변동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권리가 어떻게 변동될 거냐? 권리가 변동되는 모습은 세 가지. 권리가 발생되기도 하고, 변경되기도 하고, 소멸되기도 한다. 발생을 다른 말로 취득이다라고 하죠. 취득이다. 취득에는 어떤 취득이 있어요? 원시 취득도 있고 또 승계 취득도 있다 그랬죠. 원시 취득은 무슨 말이죠? 전에 어떤 권리가 새로 생겼다 이런 뜻이다. 예?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였더라? 건물의 신축. 저기서 매매 계약 매니까 뭐가 발생했죠? 재건 재무가 발생했죠. 그것도 뭐예요? 없던 재건 재무가 새로 생겼으니까 계약 매니가 아니고, 그래서 그것도 원시 취득. 또 뭐 무주물 선점이라든지 유실물 습득 이런 것도 있을게요. 이런 것들이 원시취득인데, 그 다음에 승계취득은 거꾸로 보면 계승이죠. 그죠? 계승은 이어받는다 이런 뜻인데, 앞사람의 권리를 뒷사람이 이어받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전적 승계가 있고 설정적 승계가 있더라. 이전은 무슨 말이에요? 이전은 전부를 넘겨준다. 설정 일부를 넘겨준다. 그래서 전부를 넘기는 이전적 승계를 다시 나누면 특정 승계가 있고 포괄 승계가 있다. 특정은 무슨 말이죠? 콕 찍었어.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100번지, 200번지, 300번지 세필지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을과 3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100번지를 사고 팔기로 했다. 이걸 뭐라 하죠? 100번지를 매매의 목적물로 특정하였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5월 1일 날 이행 날짜가 되었죠. 그러면 갑은 약속한 대로 뭘 줘야 될까? 셋 중에 아무거나 줘야 돼요. 특정된 을을 줘요. 특정된 100번지만 주면 되겠죠. 이 100번지는 남기고 줘, 전부를 줘. 전부를 주는데 특정된 것만 준다. 이걸 말한다. 특정 승계. 특정 승계. 포괄 승계는 무슨 말이죠? 특정 승계는 과연 100번지인 것인지, 매매, 정려, 교환, 이런 것들이 특정 승계고, 포괄 승계는 그대로 몽땅 넘겨주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더라? 상속만 잘 보십니다. 상속. 상속은 좋은 것만 가요? 나쁜 것도 가요? 좋은 건 나쁜 건 가리지 않죠. 그래서 아버지가 세필지 토지하고 채무를 한 3억 짊어진 상태에서 3월 1일 날 사망을 해버렸다. 그럼 사망과 동시에 어떻게 될까? 사망과 동시에 상속이 개시되는데 아들 을에게로 재산이 넘어갈 때 등기 필요하다 필요 없다. 등기도 필요 없고 좋은 것만 가요 나쁜 것도 가요. 좋은 건 나쁜 건 가리지 않고 그대로 몽땅 넘어져. 그런 것을 포괄승계다. 포괄승계. 그 다음에 설정은 무슨 말이죠? 일부를 넘겨준다. 이런 뜻이에요. 일부를 넘겨준다.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소유권을 연습하면서 이렇게 봤을 거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백분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소유하고 있단 말은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라는 물건을 어떻게 한다? 지배하는데 무엇을 지배한다? 사용, 수익, 처분. 요 세 가지를 완벽하게 지배하는 권리를 말하죠. 소유권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근데 아까처럼 매매 계약을 맺고 소유권을 넘겨준다면 사용, 수익, 처분 중에서 일부를 준다, 전부를 준다. 매매는 전부를 주는 거죠. 그래서 무슨 승계다? 이것이 이전적 승계고. 근데 설정적 승계는 전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사용, 수익권만 주든, 처분권만 주든 일부만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 수익권만 넘겨주면 무슨 승계? 용익물권이 설정이 되고, 처분권만 넘겨주면 담보물권이 설정된다. 이렇게 연습했다. 그죠? 용익물권은 다시 어떤 것이 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고, 담보물권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한테 배웠을 거예요. 이걸 그대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억 줄 테니까 땅을 빌려주세요. 이게 뭐야? 사용수익권을 넘겨준다는 뜻이고, 갑이 을로부터 1억을 빌리고, 자신의 땅에다 저당권을 설정한다 하는 것은 뭘 넘겨준다는 거예요? 처분권만 맡기고 돈을 빌려준다. 이런 뜻이죠. 그게 이제 설정적 승계 이야기입니다. 요까지가 기본적인 권리 변동을 봤고요. 요까지가 이제 정상인 겁니다. 정상. 정상보다는 뭐가 중요해요? 비정상이 중요하죠. 그죠? 시험은 비정상을 물어봅니다. 노란 것이 비정상이에요. 정상적으로 법률행위를 완벽하게 1단계 승인요건과 2단계 효력요건을 완벽하게 갖추면 순조롭게 권리 변동의 문턱을 넘어와서 내가 원하는 대로 효력이 발생했다고 뭡니까? 유효죠. 유효. 효과 될 것이에요. 그런데 1단계 승인요건은 제대로 갖추었는데 2단계 효력요건은 제대로 못 갖추면 어떻게 될까? 권리변동의 문턱을 순조롭게 넘어갈 수 없겠죠. 그래서 아예 못 넘어간 것이 뭐예요? 무효. 권리변동의 문턱을 넘다 걸쳐있는 것이 뭐죠? 취소가능. 이 취소가능이 취소 어중간한 거죠. 넘어간 것도 아니고 안 넘어간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당사자인 사람이 무슨 행위를 하면 반드시 그에 따르는 효과는 발생하는데 그 효과는 반드시 어떻게 나타난다? 유효가 되든 무효가 되든 취소 가능이 되든 셋 중 한 개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사람이 행위를 하면 누가 어떤 행위를 하든 셋 중 한 개로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런데 유효란 것은 내가 말한 대로 뭐 효력이 있다는 뜻이고 무효란 것은 아무 효력이 없다는 뜻이고 그런데 취소 가능은 무슨 말이죠? 일단은 효력이 있다 없다? 일단은 효력이 있죠. 그래서 취소 가능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유동적 유효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효력이 있다. 일단은 효력이 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 이게. 그럼 어떤 경우에 무효가 되고 어떤 경우에 지속 가능이 될 것인가 이걸 이제 보는 거예요. 왜냐면 규칙입니다. 이거는 민법을 정할 때
국회에서 미리 정한 거예요. 규칙. 그래서 당사자는 제가 있는 능력을 완벽하게 갖춰야 되는데 만약에 권리 능력이 없거나 의사 능력이 없는 자 행위를 하면 어떻게 한다? 요거는 무효로 하기로 하자 이렇게 정했다. 그죠? 권리 능력이 없다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란 뜻이니까 이러면 크게 문제될 게 없어. 사람은 태어나면 바로 뭘 가진다? 권리 능력을 가지죠. 사람이 뭐죠, 근데? 사람이 뭐죠? 물으면 그 사람이 사람이다 이랬더니 할 말이 없고. 사람이 뭐예요? 사람이 뭔지도 모르고 앉아있으면 어떡하노? 여러분, 사람이 아니요? 사람이 아니라고? 사람이죠. 언제부터 사람이 됐노? 나와서. 그래. 출생 시점은 전부 노출이 되어서 사망 시점은 심장이 멈출 때까지, 맥박이 정지될 때까지를 사람이라 한다 했죠. 여기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를 사람이라 하는데, 요 사람인 동안에는 누구나 뭘 가진다고? 권리 능력을 가진다고. 권리 능력을 가진다. 그 다음에 의사 능력은 무슨 말이에요? 의사 능력. 읽어라. 의사 능력이 무슨 말이죠?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말을 하면 되지. 의사 능력은 뭐라고? 그런데 이제 살을 싹 붙여봐. 누구 도움 없이? 다른 사람 도움 없이. 다른 사람 도움 없이 혼자서 자발적으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의사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사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중개사로 하겠지. 그럼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 누구예요? 만취자, 유아, 심신상실자, 뭐 치매 환자,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행위 능력은 무슨 말인고? 읽어. 장작 능력도 좀 있어야 되는데.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이러면 되지. 어렵게 생각하면 뭐 많아야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글을 읽으면 되지. 행위 능력이 뭐라고? 이제 잘하네. 그래. 남 도움 없이. 어떻게? 무슨 행위를? 법률 행위를. 다른 사람 도움 없이 완벽하게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행위 능력이다. 라고 합니다. 그럼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 누구요? 제한 능력자 세 명 있죠.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전 후견인. 이런 사람들은 혼자 생일을 못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혼자 생일을 했다면 그런 결과가 어떻게 된다? 이거는 지소 가능이 된다. 혼자 생일을 못하니까 누가 도와줘야 되겠다. 그 도와주는 사람이 누구죠? 법정 대리인이다. 그러니까 미성자 같은 경우는 법정 대리인 누가 돼? 친권자가 또 부모 사심하고 친권자가 되는 게 전칙이죠. 친권자가 누구지? 태어나서 언제까지? 무슨 죽을 때까지야 또. 19세 뭐? 자식이 태어나서 19세 미만인 동안을 미성년자라 하고 미성년전 동안에 부모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말한다? 친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식이 성자가 되어버리면 부모도 아니다. 무또 부모가 아니다 생각하면 큰일 났어요. 부모는 맞지. 근데 친권자도 아니다. 친권자는 아닌 거지. 그러니까 친권이란 것은 자식이 태어나서 19살이 되기 전까지 부모가 가지는 그 권리를 말한다. 친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자식이 19살이 되면 부모는 부모인데 대상 친권은 있다 없다. 친권은 소멸한다. 자식이 성자가 되어버리면 부모의 친권은 소멸한 거예요. 왜? 자식이 성인이 되었으니까. 성인이 무슨 말이에요? 연식을 보니까 어떻다고? 인격체로서 완성이 되었단 말이지. 완성이 되었으니까 남의 간섭을 받아 안 받아? 부모는 남이 아니야. 내가 하면 다 남이야. 또 무슨 또. 남의 간섭 없이 혼자 생일해야지. 성인이 되면 부모도 이제 자식으로부터 뭐라 하고 손을 떼라 이 말이지. 자식도 부모의 간섭을 받아 안 받아? 안 받는다 이 말이지. 민법상 미성년자는 19세 미만입니다. 이번에 그저 선거법 개정하면서 투표권이 몇 살? 18세까지 됐죠. 그죠? 성년이야 미성년이야? 민법상으로는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인데 국민투표법상으로는 투표권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거 헷갈리면 안 돼. 민법상 미성년 개념하고
국민투표법상 성년 미성년 개념은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는 미성년 개념이 상당히 복잡해. 행사 미성년자는 또 14세 미만입니다. 14세 미만자는 행사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행사 처벌을 받지 않는단 말이지. 교도소 안 가죠.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당사자는 재가 있는 일을 가셔야 되는데 권리 능력이나 의사 능력이 없는 자행이라면 무효가 되고 행위 능력이 없는 자행이라면 취소 가능이 된다까지 본 거예요. 목적은 어떻게 정해야 돼? 확정 가능 적법 타당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무효가 된다 했죠. 정해진 겁니다. 그 다음에 의사와 표시가 일치되고 의사결정에 하자가 없으면 정상이죠. 근데 반대로 의사와 표시가 일치되지 않거나 의사결정에 하자가 있으면 정상이야 비정상이야? 이거는 비정상이죠. 비정상적 의사 표시는 몇 가지가 있다? 네 가지가 있다. 그죠? 그것이 뭐더라? 비, 통, 착, 사. 이렇게 했다. 그죠? 비, 통, 착, 사. 비가 무슨 말이죠? 비진이 표시. 비진이 의사 표시는 속마음과 겉 행동이 일치하지 않다는 것을 자기는 알고 있는데 상대방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거래 안전을 위해서 일단은 효력을 준다, 안 준다. 일단은 효력을 주는데 상대방도 표의자의 비진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라고 했죠. 통정의 표시는 무슨 말이에요? 서로 짜고서 거짓으로 범위를 했다 이런 뜻이다. 따라서 이건 처음부터 거짓으로 했기 때문에 무효가 된다. 그 다음 착은 무슨 말이에요? 착오죠. 착오는 의사와 표시 불일치를 내가 알아 몰라? 나도 모르고 한 거예요. 나도 모르고 했기 때문에 일단은 효력을 준다. 사회강박도 의사와 표시는 일치된다 할지라도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기를 당했거나 강박을 당해서 비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했다면 이것도 어떻게 하자? 취소 가능하기로 하자. 이렇게 정했다. 그지? 근데 무효 취소 사유를 쭉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이 무효 취소가 성질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랬죠? 당사자나 목적에 관련된 무효 취소는 무슨 무효 취소? 이거는 절대적 무효 취소. 절대적 무효, 절대적 취소. 절대가 무슨 말이죠?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말하니까.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즉 선의인 3자에게도 무효 취소를 주장한다 못한다? 한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의사표시와 관련된 무효 취소. 비통착사 네 가지는 무슨 무효 취소? 이거는 상대적 무효 취소. 상대적 무효, 상대적 취소. 상대는 무슨 말이죠? 딱 정해진 상대방에 대해서만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즉 사람 봐가면서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누구에게는 무효 취소를 주장 못한다? 선의의 3자에게는. 그래서 선의의 3자는 선의의 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하는 말이 꼭 들어간다 했죠. 대항하지 못한다는 말은 선의의 3자가 뭐가 된다? 무효 취소로부터 벗어나기 때문에 보호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봅니다. 여기까지가 상대적 무효 취소. 그러니까 선의의 3자가 보호가 된다 안 된다 하는 문제가 나오면 따져보면 돼. 비통착사에 해당되냐 아니냐만 보면 되겠죠. 위에 있는 것들은 많기, 숫자가 많으니까 볼 필요가 없고 요 네 가지만 딱 보면 되겠죠.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은 뭐가 들어간다? 선의의 3자가 보호되는 것이고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무효 취소는 선의의 3자가 보호가 안 되는 것이고 이렇게 딱 양분해서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무효 취소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은 요 무효 취소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경우에 비정상적이고 어떤 경우에 정상적이 되느냐 요 가지를 쭉 봤습니다. 여기까지를 일단 책을 통해서 잠깐 훑어보고 넘어갑시다. 이 페이지를 한번 봐볼까요? 이 페이지부터는 시험에 직접적으로 놓는 부분은 아닙니다. 근데 이 기초를 잡는 부분이니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이. 자, 먼저 법률관계란 말이 보이죠? 법률관계를 다르게 표현하면 권리, 의무관계다. 그래서 마지막 줄, 권리, 의무관계라고도 할 수 있다고만 생각해놓으라 했죠? 권리 의무 관계. 그러니까 저기서 갑과 을이 계약을 맺기 전까지는 무슨 관계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는데 계약을 맺으니까 무슨 관계가 생겼다? 채권 재무 관계로 엮였다. 이게 법률 관계라고. 권리 의무 관계로 엮인 거죠. 그다음 내려서 권리 변동의 모습 봅니다. 여기까지 온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법률행위를 완벽하게 해서 권리 변동이 난다면 어떤 모습으로 권리가 변될 거냐? 발생, 변경, 소멸이 되겠죠. 그 중에서 발생이 중요한 거예요. 발생을 다른 말로 뭐래요? 취득이다 하는데 무슨 취득? 원시 취득이 있고 니언의 성제 취득이 있죠. 원시 취득은
처음부터 새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둘째 줄에 이전에 없었던 권리가 새로 생겨나는 것이다. 이것만 생겨놓으면 되겠죠. 그리고는 건물의 신축. 그거 한 개 딱 생겨놓고. 그 다음에 시효취득도 지금 한번 본 적 있죠. 타인의 부동산을 20년간 어떻게 했다고? 자주평온공인에 계속 점유하면 마지막에 등기를 딱 마치는 순간 없었던 권리가 새로 생기죠. 그것도 뭐야? 원시취득이다. 이거지. 건물의 신축은 언제부터 신축된 걸로 봅니까? 지금부터 짓는 집도 있나? 기집이 여기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전에. 땅 위에 기둥과 지붕과 벽을 갖추면 그걸 뭘 한다? 건물다, 이랬잖아, 건물을. 그건 시치됩니다. 그 다음에 성계취득을 다시 나누면 A번, 이전적 성계가 있고, 넘어가서 B번, 실정적 성계가 있죠. 이전적 성계는 전부를 준다. 그래서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싱글리제가 이렇게 대로 이전되는 것인데, 특정 성계하고 포괄 성계가 있죠. 이렇게 나눠보시면 되고. 매매는 무슨 성계예요? 특정 성계, 상속은 포괄 성계, 그거 알아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설정제 성계는 소유권을 그대로 넘겨준다. 소유권은 내가 가지고 있다. 소유권은 내가 가지고 있고 상대방한테 뭘 주는 거예요? 소유권을 구성하는 세 가지 구성 요소 중에서 일부를 넘겨주는 거죠. 그래서 구걸이지 않은 권리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싱글리자에게 권리 위의 제한적 내용의 권리를 새로이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말이 어렵죠, 그죠? 그러니까 권리의 일부를 넘겨준다. 그래서 소유권은 전면적 지배권이고 용인물권과 담보물권은 뭐예요? 제한적 지배권이죠. 그래서 제한물권이다. 제한적으로 일부만 넘겨주는데 사용수익금만 넘겨주면 용인물권이 설정되고 채무권만 넘겨주면 담보물권이 설정되고 변경, 소멸 이런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서 권리의 소멸은 뭐 절대 소멸, 상대 소멸이 있고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넘어갑시다. 넘어가서 권리 변동의 원인돼 있죠. 이것도 시험에서 직접적으로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과거에는 뭐 암기 문제가 좀 나오기도 했는데 요즘 암기 문제는 거의 안 나옵니다. 안 나오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뭐 5년에 한 번씩 나오는 걸 뭐 굳이 신경 써서 볼 필요는 없죠. 우리는 그거 아니라도 볼 게 많으니까. 문제가 40문제가 나오는데 우리는 몇 개만 맞추면 된다? 20개. 24개를 맞춰야 된다고? 20개가 맞아. 무슨 실력? 내 실력으로. 내 실력으로 20개를 맞추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나머지 20개는 어떻게 해? 그냥 찍어. 찍어서 몇 개를 더 맞추면 될까? 8개를 더 맞추면 되겠죠. 4개를 맞추고 있잖아. 불안해서. 그래도 4개 정도는 남겨줘야지. 그래야 몇 점이 나온다? 우리의 목표는 70점. 민법 70점 받고 떨어진 사람 많이 없어요. 거의 없다고 보면 돼. 민법 70 맞고 떨어진 사람 많이 없다. 그럼 결혼은 몇 점? 50점 맞으면 되니까. 50점 맞기는 쉽거든. 목표는 70점. 20개만 내 실력을 맞추고 나머지는 그냥 마음 편하게 찍고 그래도 8개는 맞는다. 그래서 70점 맞춘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 그러니까 공부의 양이 반으로 줄어들었죠. 벌써. 공부를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안 돼.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뭐 5년, 6년 걸린다고. 성격을 어떻게 가지라? 대충대충 하면 안 되고. 완벽하게 하는데,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야. 내가 잡아야 될 부분은 완벽하게 잡고, 내가 안 잡아야 될 부분은 그냥 푹 놔버리고, 이러면 돼. 그러니까 공부를 해보다 보면,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 의사표시를 상당히 어렵다 그래. 그럼 안 보면 되지. 뭐. 한 문제 틀린다 생각하면 돼. 근데 어떤 사람은 비지니는 쉬운데 차고를 또 어렵다 그래. 그럼 뭐 차고를 안 보면 될 거 아니야. 그럼 비지니 보고 차고 안 보면 되지. 그럼 거꾸로 차고 어렵고 비지니 쉽다 하면 비지니 보고 차고 안 보면 되고 차고가 쉬운 사람은 차고 보고 비지니 안 보면 되고 이렇게 가려가면서 보시면 돼요. 둘 다 어려우면 어떻게 해? 답이 없지 그러면. 답이 없지. 다 어려우면 안 되고. 그러니까 반은 맞춰야 돼요. 반은. 반 정도. 그러니까 책이 한 뭐 민법이 한 500페이지 되고 특별법이 또 한 100몇 페이지 되니까 그 중에서 다 보려고 할 필요는 없어. 매년 노는 거 우리가 기본 과정할 때 봤죠. 그죠? 기본 과정할 때 본 거는 매년 노는 거예요. 그걸 그 중에서 몇 개? 반만 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하냐고. 근데 반은 어떻게 봐야 된다고? 완벽하게 봐야 돼. 완벽하게. 20문제는 완벽하게 내 걸로 만들어서 풀으셔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찍는다는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 그렇게 하면 편하게 공부를 할 거예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다. 그럼 몇 년 걸린다고? 5년 이상 걸린다.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항상 무슨 과목이든 똑같아. 근데 여러분 이제 좀 모든 부분을 완벽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뭐냐면 2차에 넘어가면 중개법은 모든 부분을 좀 완벽하게 할 필요가 있어. 왜 그러냐면 그걸 해야 다른 과목에 보태줄 수 있거든. 중개법 조금 수월쳐 오지. 그러니까 올해는 공법이 조금 수월게 나왔는데 내년에는 공법이 어렵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까락이 많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40점은 넘겨야 돼. 자, 그걸 놓고 이제 봅시다. 20개를 완벽하게 본다. 마음에 부담을 갖지 말고. 그래서 걸리밴드 원인은 법률요건, 법률사실 이런 말이 나와있죠. 여기 말을 바꾸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걸리밴동을 말하죠? 걸리밴동을 법률행위를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그 결과 발생하는 것이다. 이럴까요? 이걸 법률효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걸리밴동. 그 다음에 법률행위는 뭐라고 표현하지? 법률효과를 일으키는 원인이다 라고 해서 이걸 법률요건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를 말한다. 법률 행위를 만드는 계기의 사실이다 라고 해서 이것을 법률 사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법률 사실이 모여서 법률 요건이 만들어지고 법률 요건이 1단계, 2단계 요건을 완벽하게 갖추면 그 결과 권리변동이라는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여기서 대입시 보면 갑과 을이라는 당사자가 계약이라는 법률 행위를 하면 그 결과 재건 재무라는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재건 재무가 발생했다고 권리변동 아닙니까? 그지? 그리고 계약을 맺었다고 뭐예요? 법률 요건을 갖췄다는 뜻이죠. 그 계약이라는 법률 요건이 제대로 갖춰지니까 재건 재무라는 권리변동이라는 법률 효과가 제대로 발생했다. 당사자가 모여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모여가지고 그런 의미를 쭉 보십니다. 밑에 올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굳이 애울 것들은 나중에 문제 풀 때 애울 건 몇 개 애워보면 되니까 지금 볼 필요 없어. 그 다음 5페이지를 봅니다. 법률행위 나와있다, 그지? 법률행위. 그래서 그 의 부분을 봅시다. 법률행위는 줄 한번 쳐볼까?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라는 법률 요건으로서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 허가를 발신이 내리되어 있죠. 그거까지만 딱 알겠습니다. 자, 봅니다. 이걸 보는 거예요, 지금. 법률행위란, 뭐가 필요하다? 법률행위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핵심 요소가 뭐예요? 의사표시죠. 그래서 의사표시를 무슨 요소로 한다?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것으로서 그 성질이 뭐다? 법률 요건이고 제대로 하면 뭐가 된다? 권리변동이라는 법률 효과를 발생시킨다. 그래서 법률행위란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으로서 권리변동이라는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개념들을 보시고 그 다음 내려서 2번 의사표시의 관계. 법률행위는 꼭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의사표시가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의사표시가 없는 법률행위는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 둘째 줄을 보니까 법률요건에서의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무슨 요소?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한다. 그런 것들을 챙겨놓으시고 그런데 의사표시와 법률행위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보다시피 의사표시와 법률행위는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같은 말이라고? 다른 말이지.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가 모여서 계약이라는 법률행위를 만드는 거지 계약과 청약이 같은 말은 아니잖아. 요것이 모여가지고 요걸 만든다니까. 그러니까 필수 불가결의 요소인 것이지 동일한 이야기는 동의어는 아니다 말이지. 같은 의미는 아니죠. 그런 것이 동그란 2번에 있죠. 동그란 2번에 그 둘째 줄을 보니까 따라서 셋째 줄의 끝음을 보세요. 따라서 의사표시와 법률행위를 동의어로 오해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핵심 요소란 것이지 같은 말은 아니다. 동의는 아닙니다. 그 다음 법률행위 종류. 법률행위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의사표시가 필요하죠. 의사표시 하나로 만들어지면 무슨 행위요? 단독행위죠. 단독행위는 일방적으로 한다 이 말 아닙니까? 단독행위고. 단독행위를 다시 나누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있고 없는 단독행위가 있는데 뭐가 중요하겠어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중요하겠죠. 상대방 없는 게 무슨 말이죠?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도달되지 않더라도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유언이었죠. 유언.
자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포기. 우리 유죄포 이렇게 해왔다, 그지? 유죄포. 여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고, 나머지는 다 상대방 있는 단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계약은 무슨 말이죠? 읽어봐요, 계약. 계약이 묻고 물어 뭐라 답을 해야 될까? 청약과 승낙이라는 두 개의 의사표시가 합치됨으로써 성립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답을 하면 되겠네. 청약과 승낙이라는 두 개의 의사표시가 합치됨으로써 성립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계약이라 한다.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계약의 뜻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내용적으로 일치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되는데 그 일치하는 의사표시가 청약과 승낙 아닙니까?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일치됨으로써 성립되는 법률행위를 계약이라 한다. 그 다음 내려서 재건행위, 물건행위, 요거는 이제 효과에 대한 분류입니다. 법률행위를 했는데 그 결과 재건 재무가 발생하면 무슨 행위다? 재건행위고, 물건 변동이 일어나면 물건행위고, 행위의 결과 신분 변동이 일어나면 신분행위고, 이렇게 말을 갖다 붙이면 되죠. 아까 여기서 봤다 아이가. 계약을 맺으니까 뭐가 발생했어요? 재건 재무가 발생했죠. 그래서 계약을 무슨 행위를 한다? 재건행위다. 아까 이행을 하니까 뭐가 발생했죠? 물건 변동이 났으니까 이행을 무슨 행위다? 물건 행위다. 이렇게 봤잖아요. 혼인을 하면 뭐가 변동돼요? 그러니까 무슨 행위야? 신분 행위다. 이러면 되죠. 그렇게. 그래서 재건 행위는 다른 말로 재건만 발생한다. 의무도 부담한다. 그래서 다른 말로 의무 부담 행위다. 라고도 합니다.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 남기지 않는다. 남긴다. 원인 행위다. 결과 행위다. 원인 행위다. 남은 물건을 사업하는 재건 행위도 된다, 안 된다? 의무 부담 행위는 처분권이 필요 없다 했죠? 처분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쭉 읽어봅니다. 그 다음에 내려서, 물건 행위는, 다른 말로 하면 뭐라? 요걸 지금 보고 있네. 물건 행위는 다른 말로 처분 행위다라고 하죠?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 남기지 않는다. 더 이상 이행의 문제는 없고, 처분권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처분권은 필요하고, 원인 행위다, 결과 행위다. 결과 행위고, 따라서, 인과관계로 연결되어 있고 우리 판례는 무슨 서를 제한다? 유인서를 제하기 때문에 연목그림 생각나죠? 원인행위가 실효되면 원인행위만 죽어요. 결과행위도 죽어요. 결과행위도 함께 죽는다. 이랬다. 그죠? 그런 식으로 쭉쭉 따라가면 되지. 쭉 따라가면 됩니다. 그 다음 넘어서 준물건행위 이런 것들은 지금 안 봐도 됩니다. 출연, 비출연도 볼 필요 없고 주된행위, 종된행위. 주는 무슨 말이죠? 목적. 종은 무슨 말이고? 수단. 주종망인 룰을 많이 봤다. 그죠? 주는 목적, 종은 수단. 항상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거예요. 돈 1억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했다. 자, 저당권은 담보물건이죠. 담보물건은 목적이야, 수단이야. 담보가 뭐 하는 거죠? 비담보 채권의 변제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죠. 따라서 담보물건은 주다, 종이다. 종. 그럼 비담보 채권, 돈 받을 권리는 주. 주종관계죠. 요 근래에 본 게 요거야. 매매나 임대차 할 때 우리가 뭘 봤냐면 매매의 계약을 맺었는데 이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계약금을 걸으라 했거든. 그러면 매매 계약은 무슨 행위? 주된 행위고 계약금 행위는? 계약금 계약은 종된 계약이 되겠죠. 주된 계약, 종된 계약을 받고. 주유소도 봤네. 주유기는 뭐죠? 주유기. 종물, 주유소는? 주물이지. 주종관계, 주물, 종물,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주유소는 목적, 주유기는 수단, 주물, 종물. 주와 종은 하나다, 별개다? 별개인데, 그 기능이 뭐다? 목적과 수단의 관계에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지? 그런 것들 잘 챙기시고, 주종관계 잘 챙기시고. 그 다음, 요식, 분류식. 우리가 배우는 재산법은, 한 개 배우는 다 무슨 행위다? 요식이야, 분류식이야. 분류식이죠? 왜요? 우리 민법은 계약자유원칙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엄수표행위를 배우는 다 분류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든 방식에는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는 말이 꼭 따라 안 돼 있죠. 그렇게. 그 다음 넘어가시고. 그런 것들은 그냥 대충 보시면 돼. 시험에서 물어보는 건 아니니까. 자, 넘어가서 법률행위 요건. 요걸 봅니다, 지금. 법률행위가 권리변동이라는 법률 효과를 제대로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1단계 승인요건과 2단계 효력요건.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지금 보는 거예요. 내려가서 2번 봅니다. 승립요건. 동안에 1번에 일반적 승립요건 되어 있죠. 그거는 모든 법률행위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승립요건. 이런 뜻입니다. 일반적이라는 것은. 세 가지가 필요하죠. 뭐?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존재할 것. 존재는 말이 중요하겠죠? 질문 한번 해볼까? 법률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의사 능력을 갖춰야 된다. OX. X죠? 법률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당사자는 뭐 하면 된다? 존재하면 되지. 그 사람이 능력이 있고 그걸 따지 안 따져? 안 따집니다. 능력은 언제 따지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서 효력요건 단계에서 따지는 거지. 성립요건 단계에서는 능력을 따지 안 따져? 안 따져. 그러니까 의사 능력이 없는 자도 법률행위를 성립시킬 수는 있다 없다? 있다. 바보, 똑똑하고 이런 거 안 따진다니까. 존재만 하면 돼. 존재. 당사자가 사람만 존재하면 되지. 그 사람의 능력 여부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따지는 거야. 이 단계에서. 그런 것도 조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특별 성립요건은 특별히, 그 법률행위에서만 필요한 요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혼인 같은 경우에는 뭐가 필요하다? 혼인신고를 해야 되고. 다른 데서는 필요 없는데 혼인에서만 필요한 거죠. 유언에서도 유언의 방식이 필요하고. 그런데 띠그새 현상광고란 말이 보이죠? 무슨 생각이 납니까? 강아지 생각나죠? 저번에 요물 계약할 때 봤다, 이거 현상광고. 전봇대에 강아지 뭐 사진을 붙이고 찾아주시면 50만 드리겠습니다. 이거 광고를 낸 거 아니냐, 현상광고. 그 현상광고에서는 어떻게 해야 계약이 성립된다고? 말로 해야 돼, 강아지 찾아줘야 돼. 찾아줘야지. 그래서 광고에서 정한 행위 완료. 그래야 좋죠. 광고에서 정한 행위가 완료되었을 때 현상광고 계약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성립. 그 다음에 효력요건, 일반적 효력요건, 모든 범위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요건인데 당사자는 이제는 뭘 따져봐야 돼? 능력이 있는가를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세 가지 능력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 목적은 학정가능, 적법, 타당해야 되고,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되고 의사결정의 하자가 없어야 된다. 지금 요까지 본 거예요. 흰 것이 가지고 학정가능, 적법, 타당하고 의사표시 일치되고 하자가 없으면 완벽한 범위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 뭐가 된다? 유효라는 결과가 발생하겠죠. 그럼 반대로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효가 되든 취소 가능이 된다. 취소 가능이 된다. 그래서 무효 취소 사유를 쭉 봤고요. 시험 요기 중요한 거예요. 지금 책에는 안 나와있지만 요걸 잘 아셔야 된다. 무효 취소 사유를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취소 가능은 아까 유동적 무효다라고 했죠. 일단은 효력이 있는데, 유동적 유효죠. 일단 효력이 있는데, 나중에 이것이 뭐로 바뀌어? 완벽한 유효로 바뀔 수도 있고 소급에서 무효로 바뀔 수도 있죠. 어떻게 하면? 추인을 하면 확정 유효로 바뀌고, 어떻게 하면? 취소를 해버리면 소급에서 무효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리 될지 저리 될지 모르지만 일단은 효력을 준다. 이게 취소 가능이죠.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계약을 맺으면 일단은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미성년자가 뭐지? 요거 아니에요. 요거. 행위 능력 없는 자가 미성년자 아니겠지? 그러니까 시험에서 미성년, 18세 미성년자가 오면 벌써 취소 가능이 따라나야 된다. 동의 없이 행위를 하더라도 일단은 효력을 주는데 나중에 법정 대리인이 그 사실하고 취소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것이고, 아버지가 추인해주면 어떻게 되지? 소급해서 또 유효가 되는 거예요. 학정적으로 유효가 되는 것이고, 소급해서 아니고 학정적으로 그런 식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특별 효력 요건, 요건 이제 다른 데서는 필요 없는데 특별히 여기서만 필요한 요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대리행위에서는 특별히 뭐가 있어야 된다? 대리권이 존재해야 된다. 이제. 그럼 대리권이 없는 사람의 행위라면 어떻게 되지? 그걸 우리가 묶은 대리라 하고 유동적 무효가 되겠죠.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끝까지 보고. 그 밑에 판례를 한번 볼까요? 농지법상 주로 한번 쳐볼까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줄 치고, 그걸 우리가 줄여서 뭘 하지? 농취증 이렇게 표현합니다. 농취증. 갑이라는 사람이 농지를 팔려고 내놨어. 어려운 사람이 그걸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3월 1일 날 농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5월 1일 날 이행을 한 거죠. 이행 날짜가 됐죠? 그래서 등기 서류를 넘겨받고, 우리 등기를 하러 갔더만 등기소에서 뭐라 하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 오세요 한단 말이지. 그건 아무나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농지증이 필요한 땅이라. 그런데 우리 농지 취득 자격 증명,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 매매를 하려면 농지증이 필요한데 우리 온 가족이 그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 관할 구역에
이주를 해서 6개월 이상 또 거주를 해야 되고 이런 요건이 필요하다고. 근데 이 사람이 도시에 살고 있으니까 농지지 발급이 돼야 안 돼. 안 된단 말이지. 농지지 발급이 안 되면 등기인이 될까 안 될까? 안 된단 말이지. 등기를 넘기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계약이 무효가 됩니까? 그건 아니다 말이지. 매매 계약 그대로 유효인데 농지증은 등기 이전 요건이지 계약의 효력 요건이다 아니다. 계약의 효력 요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 동네 이사 들어가가지고 6개월 살았죠? 그럼 농지증이 나와야 한다.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농지증이 발급되면 다시 매매 계약을 맺을 필요는 있다 없다? 없어. 그거 첨부해가지고 그냥 등기 넘기면 되겠죠? 일단 가등기 해놨다가 이러면 되겠지. 그러니까 농지증은 계약 승인 요건도 아니고 효력 요건도 아니고 단지 뭐다? 등기 이전 요건에 불과하다. 그래서 농지증이 발급이 안 돼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느낌을 가지고 보면 돼. 그자 읽어봅시다. 농지법상 농지취득자의 증명이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줄을 쳐 효력발생 요건인지 여부 이렇게 물어봤죠. 효력발생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답을 해야 돼. 아니다. 그래서 그 셋째 줄을 보니까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 부분만 챙기십니다. 그 판례 보고. 그 다음 내려가서 보충학습에서는 당사자는 아까 몇 가지 능력이 필요하다? 세 가지 능력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1번, 2번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3번에 보니까 행위 능력이 보이죠. 행위 능력이 있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이 누구지? 미성년자 넘어서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돼 있죠. 그 중에서도 미성년자만 좀 보시면 돼요. 미성년자 아까 몇 살이라 했죠? 만 18세 그러니까 만 19세 미만자 만 19세에 달하지 않은 자 그거만 챙겨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넘어가서 14페이지를 봅니다. 14페이지 법률행위 목적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 구조를 우리가 봤고요. 조금 쉬었다가 목적부터 이제 보도록 합시다.